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했는데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80%나 된다는 고무적인 결과에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1차 접종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2회차 접종 물량을 1회차로 돌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회만으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CDC는 분명히 했습니다. 최상의 백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2회차 접종까지 맞춰야 한다는 점을 말이죠. These findings als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getting both of the recommended doses of the vaccine in order to get the greatest level of protection against COVID-19, especially as our concerns about variants escalate. CDC가 지난 3개월간 백신을 맞은 의료 종사자들을 포함한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조사한 결과 1차 접종에서 80%였던 감염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90%로 더 높아졌습니다. 미 식품의약청 백신자문위원 폴 오핏 박사도 면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포가 2차 접종 때 더 많아진다며 백신 효과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연구에서 나왔듯이 1차 접종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고령층의 감염 위험이 62%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백신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줄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엔 하루 1,8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지만 이달에는 100명대로 크게 떨어졌고 그제는 19명으로 낮아졌는데요. 같은 날 수도 런던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0을 기록했습니다. 1월 초 7만 명에 달했던 확진자도 최근 4천 명대 가까이 떨어졌는데 백신 접종과 봉쇄 조치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